안녕하세요. 파이썬 반도체 시뮬레이션 시리즈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화송 방정식에 알짜 전하가 0으로 주어진 경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전자공학 입문책으로는 2.6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과 포화송 방정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화송 방정식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두 부분이 라플라스 방정식과 다른 점인데요. 먼저 파이의 그레디언트 앞에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유전율에 해당하겠죠. 물론 유전율이 전 공간에서 일정하다고 하면 양변을 유전율로 나눠서 좌변을 라플라시안으로 만들 수 있겠죠. 또 다른 차이로는 알짜 전하가 있겠네요. 이 알짜 전하량이 0이라고 하면 포화송 방정식은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알짜 전하가 0인 경우이므로 파이에 대한 이계 미분항을 어떻게 미산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계 미분항을 특정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분해 줍니다. 1차원 구조라면 특별히 간단하게 계산 가능하겠네요. 이 컨트롤 볼륨은 xi와 xi-1 사이의 중간점에서부터 시작해서 xi와 xi+1 사이의 중간점까지 펼쳐집니다. 그럼 이러한 적분의 결과로 xi, xi-1, xi+1과 같이 이산화된 노드가 있는 점이 아니라 xi-0.5, xi+0.5와 같이 두 노드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유전율이 필요하게 되네요. 두 개의 물질이 접한 인터페이스 노드라면 유전율을 하나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중간 지점이라면 유전율을 명확하게 구할 수 있죠. 실습 2.6.2는 두께가 2.5 나노미터인 두 개의 층이 쌓여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두 층은 유전율이 11.7과 3.9로 서로 다릅니다. 밑에 전극은 0볼트, 위에 전극은 1볼트일 때 전위 분포를 구하는 문제죠. 코드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결과로 얻어진 시스템 행렬 A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은 11개의 점을 사용하였고 한가운데에 인터페이스 노드가 있죠.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에는 경계 조건을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행들은 비록 값이 1, 마이너스 1, 1은 아니지만 비율이 1대 마이너스 2대 1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인터페이스 노드에서만 이러한 비율이 깨지고 있지요. 물론 유전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결과가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포텐셜이 2.5나노미터에서 딱 꺾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직선의 기울기는 3배 차이가 나며 유전율의 비율과 같죠. 참고를 위해서 지난번 실습의 결과를 작게 그려보았습니다. 이두 개의 실습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오직 인터페이스 노드 한 줄임을 생각하면 이런 계산에서 방정식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퍼미티비티가 서로 다른 두 층이 있을 때 전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각 층에는 알짜 전하가 없었는데요. 다음에는 고정 전하를 고려한 경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